베어 그릴스,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그 외국인 생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만 되면 제가 자주 하는 상어와 교감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료 광고 같은 건 아니니 스킵. 안 돼요. 아니 이게 왜... 자, 그럼 오늘 카메라맨과의 생존을 위해 상어와 교감할 도구를 구해야 하는데요. 뭐가 있는지 보죠. 아니 이건 자전거 잠수세 아니야? 아니 형이 비슷한 걸로 구해달라면서요. 아니 이거 아니야. 아 그래요? 자, 이건 보조 배터리로 움직이는 상어 모형입니다. 가만있어. 진짜 같죠? 이 녀석에겐 GPS가 달려있는데 진짜 상어가 있는 곳으로 저희를 유인해줄 겁니다. 상어와 저의 공통점이라면 이 신선한 생선을 좋아한다는 점이죠. 집에서 갖고 올 때는 아니랬는데 이 정도면 신선한 거죠 뭐. 자, 냄새 맡아봐. 상어와 교감하기 위해선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어와 친해지기 위해선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 다 못 먹고 남겼는데. 어, 그걸 왜 뒤집었어? 아. 야. 아니 그 통을 굳이 왜 비우는 거야? 다 먹은 척이라도 해야지. 자, 그럼 상어를 채집으러 가볼까요? 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 잘 해줘. 야, 너 산소통 안 가져왔는데? 야, 잠깐만! 기다려! 안내를 종납니다. 야, 여기 어디야? 우리 여기 갇힌 거지? 그지?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에서 첫 글로벌 캠페인 샤크한 첫 번째 여름 디스커버리 샤크위크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점심, 아니 시청자님들 있으시면 지금 당장 디스커버리 TV 채널을 틀어주세요. 디스커버리 TV 채널은 KT 올레 TV 50번, SKP TV 261번 그리고 곰뱅이. 형, 그거 아니고 떡볶이 먹어야 돼. 아이씨. 자, 조스 떡볶이와 함께하는 샤크 이행시 이벤트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 샤크 이행시 한번 해볼까? 하지마. 야, 한 번만 더 안 받아주면 내 주먹이 네 머리에 닿는 거야. 그 다음엔 샤, 사람들은 내가 그게 있대. 크, 크리스마. 친구한테 일주일을 쫓기다가 겨우 비행기를 찾았어요. 일주일을 굶은 저에게 비행기는 그냥 맛있는 점심거리죠. 아, 살려주세요. 형, 어? 이거 무인정 찰기인데? 나도 참. 살려주세요. 샤크한 첫 번째 여름 디스커버리 샤크위크 잊지 말고, 구독 잊지 말고, 나 잊지 말고. 전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력을 다시 요청합니다.